많이 바빠지셨어요? 엄청 바빴죠. 부자농부 방영되고 난 후에 전국 그 팔도에서 저희 농장을 모르는 그런 고객님들이 전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 끝나고 삼겹살과 함께 했던 직원들. 오늘 잘 먹겠습니다. 일은 서툴러도 열정은 대단했었는데요. 와. 우리 멤버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제 둘째 딸 반비가 농장에 와서 경영 좀 수업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농장 이름의 주인공 반비입니다. 사슴 같은 사슴 농장의 후계자 김반비 씨. 은총 씨는 어떻게 일하는 게 좀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되죠. 벌써 3년 차인데 뭐. 안녕하세요. 이제 좀 일이 많이 능숙해졌어요? 아, 저는 많이 능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배울 점이 많아갖고 아직은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듬직한 3년차 직원 배은총 씨. 자, 너희들이 이제 은총이하고 담비하고 먹이 잘 주고 할 수 있겠지? 젊은 일꾼들이 투입되면서 사슴 사육은 이제 그들의 목. 그런데 부자농부 일하는 직원들의 옆에서 설마 운동 중? 이제 앞으로 몸관리도 해가면서 이제 낚시도 좀 다니고 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좀 살고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어딘지 여유로워 보이는 농장. 부자농부가 사슴에 관한 모든 일에 다 손을 써야 했던 지난 방송 때와는 달리 사슴 사육을 직원들이 전담하게 되면서 먹이도 시기에 따라 영향을 달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이거 무슨 사례예요? 녹용이 이제 한창 자랄 시즌이나 아니면 녹용 자르고 나서 영양 보충을 해줄 때 그럴 시즌에 먹이는 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숲속 한가운데 평온한 농장. 운동 끝낸 부자농부 어디 바삐 가는데요. 사슴 농장? 사육 임무 덜었다더니 농장은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그런데 유심히 사슴을 쳐다보는 부자농부. 지금 어떤 작업 하시려고요? 아, 뿔 작업이요. 뿔 자르는 거. 이제 꽃사슴 같은 경우는 관상용으로 많이 길러지는 건데 약성은 엘크나 꽃사슴이나 거기서 거기고 거의 비슷하고. 약성이 최상일 때 꽃사슴의 뿔을 자르려는 것. 진짜 중요 업무는 여전히 부자농부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마취를 넣고 뿔을 잘라야 얘네들이 안 아파하니까. 아하, 그래서 마취총을. 일단 이게 왜 앞에? 목표를 정했단 속전속결. 이제부터 기다려주며 마취약 기운이 돌 때까지 대기합니다. 잠이 들었을 즈음 부자농부가 투입됩니다. 이게 지금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벌어져 버리면은 이제 약성이었고 말 그대로 각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cm 정도 요 자체 요 상태가 돼야만이 약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절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본골 상대 중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위마다 성분이 다른 녹용, 효능도 다른데요. 분골은 세포 활성이 활발해 성장 촉진과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되고 상대는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해 혈액정화,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며 중대는 냉증, 생리통 등 부위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녹용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하다. 안정을 찾은 꽃사슴, 이제 절각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집 아닌가요? 집을 왜 뿔에 감싸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혈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사슴들이 이거를 이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대 부분을 지프로 묶어 지혈을 하고 2, 3cm 윗부분을 절각해 줍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에 뭔가를 발라 주는데요. 이거 지혈제입니다. 지혈제를 꼼꼼히 발라 염증과 후두마비 예방까지 해주면 절각 작업은 끝입니다. 됐어.